기차 내부를 잠시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그리고 들어온 거 후방간 질댄서, 다음에 요거는 사이렌 소리, 사이렌. 밖에는 꽤 큽니다. 안에서 별로 소리 안 나지만요. 다음에 요 거치대, 핸드폰 또는 액션 등 거치대, 요 공 하나 설치해 놨죠. 다음에 요거 액션 큰 하나 여기 달고 다니는데, 이건 뭐 여기저기 다 장착 가능해요. 막 쓰는 거예요, 저거는. 막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음에 여기 전화기 거치대, 자석부터 있어갖고 아무 데나 붙일 수 있죠.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여기 핸드폰 하나 더 거치할 수 있고, 모니터 거치하는 거. 뒤로 돌아가서 요거 위에, 이거 히터. 머리가 따끈따끈해지고, 다음에 뒤에 그, 시간책 하나 나와 있죠. 커버라이트 스위치도 있고. 신호가 바뀌어서 지금 다시 신호 건너와서 다시 마지막으로 촬영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후라시 하나 갖고 있고, 야간에 엄청 밝아요. 그 다음에 이 플라이어 하나 자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붙일 수 있어요.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커버라이트 스위치가 이 뒤에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죠. 12V 두 개 장착해 놓은 보조 배터리에요, 이게. 보조 배터리인데, 이게 야간에는 이게 안 쓸 때는 카바 스위치를 내려놔요.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지금 이게 뭐냐면은 LED 등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시거체를 곱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만 따로 팔아요. 1500원인가요? 요거 하나에? 고용량.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온열 시트 있죠? 온열 시트에 예. 온열 시트 연결하는 거. 코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뒤에 봉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거치대도 있고. 후방에 카메라 설치할 때. 그리고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자석판. 자석판 뭔지 아시죠? 뭐냐면은 자석판 그 판넬 같은 거 내릴 때 상처 안 나게 나는 거. 그리고 소화기 하나 있고.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으로다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석이다. 자석이 이게 엄청 강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칼도 그렇고, 갖다 갖다 쓰는 것들. 드라이브, 후에 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엄청 싼 건데, 머리가 따끈따끈해져요. 킨 지 한 30초? 15초 정도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다 뒤에 보조 배터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으로 히터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하나 장착되어 있고, 이게 상당히 고화질입니다. 이 블랙박스 작게 보이지만 음성 녹음도 엄청 잘 돼요. 뭐 돈 들어간 거 없어요. 아주 가격이 그냥 싼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도 그렇고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료수를 따뜻하게 보관하는 건데 다른 지게차 사장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자석을 붙여놔갖고 전화기를 여기다 얹어놓습니다. 소리가 아주 커요. 이거 옛날 전화기지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버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화질 좋은 블랙박스 하나 있고 돌려보시면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은 이거는 그 비성능 후레쉬. 이것도 자석으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어에도 자석. 제가 자석 성애자입니다. 완전히. 이 뒤에 있는 것이 배터리, 보조 배터리입니다. 12V 100A. 넉넉하죠? 여기 뭐 커버 나이프로 되어 있죠? 시동 껐을 때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배터리 두 개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중에 안 좋은 배터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커버 나이프 스위치를 내려놓습니다. 요거는 온열 매트용 콘센트입니다. 따로 뽑아놨어요. 일단 고용량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스위치나 콘센트 따로 뽑아놨습니다. 요거는 전기 히터용 소켓입니다. 이 히터가 아주 그냥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가격도 2만원 미만이고 요거 한번 키면은 지게차 그 히터가 따뜻해지기 전에 이게 먼저 머리가 더 따뜻해져요. 2분이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켓은 LED용 소켓,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추가로 다른 거 있죠? 전기를 많이 잡으면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야간 작업을 잠깐만 쓰기 때문에 직선으로 뽑아놨습니다. 요거는 후방용 카메라 설치하는 그 브라켓이죠? 다 아시는 지게차 판넬 보호용 장사판입니다. 이렇게 걸쳐도 다니죠. 저는. 그리고 좌석 성애자답게 모든 공구에 좌석을 붙여놨습니다. 아니면 지게차에 이렇게 좌석을 갖다 놓고 그냥 적극적 갖다 붙이면 돼요. 가장 보관하기 쉽고 가장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삼각대 하나. 이 삼각대는 뭐 전화기도 걸쳐할 수 있고 캠도 걸쳐할 수 있고 여러가지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 외에 촬영 장비들은 제가 공개를 안했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